6조 단경 예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통선사가 문득 본성의 지혜를 깨닫고서 드디어 개송을 지어 말했다. 삼시는 본래 나의 몸이요, 사지는 본래 마음이 밝음이로다. 삼신과 사지가 하나 되어 막힘이 없으면 사물에 응하되 자유롭게 모양을 따른다. 생각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행동이요. 지키고 있거나 머물면 참된 정수가 아니다. 묘한 뜻이 스승으로 인하여 밝아지니 마침내 더러운 이름이 없구나. 삼시는 원래 나의 몸이요, 사지는 본래 마음이 밝은 것이다. 삼신이니 사지니 뭐 몸이니 마음이니 하는 것도 다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헤아리면은 그냥 다 망상이에요. 진실은 뭐 헤아릴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언제나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 이외에 따로 있으면 이게 쉽게 알수 있을 텐데, 아 이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지가 않고 보고 듣기 우리가 앞에 있는 세상하고 이게 완전히 똑같거든. 그렇게 전혀 이렇게 분리가 안 돼, 분별이 안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고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겁니다. 따로 뭐, 이거 뭐, 이거 이제 이게 자기가 이게 분명해지면 이건 뭐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전에는 우린 자꾸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왜 이거 분별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분별이란 것은 뭐 이런 색이 아니고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뭐 이런 냄새가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 모든 것이다 해도 이게 안 맞아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도 역시 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뭐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여튼 자기가 여기서 한번 이게 참 체험이 돼야 되는 거라. 체험이 돼야 되지. 그전에는 뭐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삼신이 어떻고 사지가 어떻고 몸이 어떻고 뭐 마음이 어떻고 하는 그거는 다 말로서 그건 이 법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다 분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은 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분별되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 이게. 이일 하나로 말이죠. 이 하나. 이게 뭐 하여튼 이게 근데 우리가 제가 이겁니다 이러면은 그럼 뭔데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 이거는. 이런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면은 뭐 간단한 거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개업을 해야 된다 뭐 체험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신과 사지가 하나가 되어서 막힘이 없으면은 뭐 이게 이제 이거는 온 우주에 하나뿐입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뿐이다.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라 이거 하나. 이거는 하여튼 너무 명백한 겁니다. 자기가 이 한번 다 하면 너무 명백한데
이게 와닿기 전에는 자꾸 이제 뭐 이렇게 알려고 하고 뭐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누구냐, 어디 있느냐, 언제 있느냐, 이런 거다 분별이거든요. 사물에 응하되 자유롭게 모양을 따른다 하는 것은 뭐 어떤 사물이든지 이게 아닌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어떤 사물뿐만 아니라 뭐 생각, 느낌, 감정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온갖 것들 모든 것들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가 이 속의 일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기분이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뭐 고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움과 고요함과 관계가 없고 뭐 좋고 나쁜 거와 이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없지만 항상 이렇게 있는 바로 지금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항상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늘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알고 보면은 이 옛날 중국의 어떤 선사가 이 금시법이라고 해요. 금시법 재밌는 말이에요. 금시법이란 뭐냐면은 모를 때는 황금인데 아주 귀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뭐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알고 보면 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똥시자거든. 너무너무 당연하고 평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금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지. 귀한 거죠. 똥은 늘리는 게 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거지 사실은. 예. 평범한 겁니다. 평범한 것인데 체험을 해봐야 돼. 확인이 돼야 뭐 그게 이제 뭐 평범한지 어떤지를 알지. 예. 사물에 응하되 자유롭게 모양을 따른다고 뭐 어떤 것이든지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생각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모두 허망한 행동이다. 이건 전부 이제 분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 생각을 일으켜서 수행한다. 그냥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하고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수행이라는 게꼭뭐 어떤 방법이 있고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분별이고 조작이어서 맞지가 않다. 생각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것은 모두 허망한 행동이고 지키고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참된 진실이 아니다. 정수란 것은 골수하고 같은 말인데 이 진실을 말해 진실. 그러니까 지키고 있거나 어딘가에 무엇을 지키고 있고 딱 붙잡고 있거나 어딘가에 머물러 있으면은 어딘가에 머물러 있거나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분별하는 거죠. 그건 분별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법이 무주법이라는 거는 뭐 많이 맨날 듣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법이다. 그래서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뭐 이런 말도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깨달음의 자리다. 뭐이 자리가 진실이다 하고 뭔가 지키고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그러면은 그건 아니다. 그건 분별하고 있는 것이다.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이 말이 다 이렇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지. 그전에는 이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야? 뭐 어떤 거냐? 뭐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번 여기에 이제 통달이 돼야 이제 여기에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지키고 있거나 머물러 있으면은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 이거거든. 어떤 뭐 이래밖에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도가 뭐냐 하니까 뭐 컵이다, 시계다, 뭐차한잔 해라, 무슨 뭐네 이름이 뭐냐, 뭐 오늘 날씨가 뭐 시원하다, 뭐 춥다, 비가 온다, 해가 떴다, 뭐맨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분리될 수가 없으니까 날씨가 어떻고 뭐 눈앞에 있는 사물이 어떻고 똥 닦는 막대기가 어떻고 뭐 삼베가 서건이고 쌀값이 여름에 쌀값이 얼마냐 그랬잖아. 뭐 쌀값이 얼마고 뭐이 전부 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딱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냐? 그런 말을 빼고 우리가 지금 이걸 빼고 뭐 날씨가 좋고 뭐 지금 뭐 눈앞에 무엇이 있고 귀에 뭐가 들리고 하는 이 눈앞에 있는 세계를 제외하고 마음만 딱 추출해낼 수가 없어요. 그 불가능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물으면 항상 이제 뭐 날씨가 어떻다, 뭐 날이 춥다, 덥다, 뭐 비가 온다, 무슨 문제 그냥 이런 우리 눈앞에 있는 모습이나 소리나 뭐 새소리가 들린다, 바람 소리가 들린다, 물 소리를 들으라, 뭐 물이 빠르게 흐르는구나, 뭐 이런 소리 하거든. 그냥 눈앞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물을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돌을 물었으니까 돌을 가르치는 거지. 돌을 물었으니까 돌을 가리키는 것이 사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 근데 돌을 가리키는데 말을 들어보면은 그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모습이나 소리나 이런 걸 가리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서는 뭐 어떤 도리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되는 것 같으면 딱 분별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돌을 물었는데 사물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뭐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응?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제 눈앞에 있는 사물을 가리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이 아니 돌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가리킵니까? 이랬.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식이 나무는 사물을 말한 적이 없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또 물었잖아. 그럼 도가 뭡니까? 이러니까 시계다. 조주 아마 조주일 겁니다. 조주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사물을 말한다고 해서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물을 말한다고 해서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이거 뭐 모르게 뭐 도다든 뭐라든 좋은데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지 사물을 말한다고 해서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근데 사물을 벗어나서 도가 따로 있으면은 그럼 그거 딱 가르쳐 주면 되는데 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 그렇지가 않아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벗어나서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물으면 항상 세상의 사물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 뭐 가을이 되니까 뭐 날이 선선하구나, 뭐 가을 하늘이 푸르고 맑구나, 뭐 이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거든. 마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도가 뭐냐고 물었을 때, 이건 지 말하자면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뭐. 사물도 아니고 사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사물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해보면 뭐 그것도 방편이긴 하지만은 이제 뭐 똑같이 뭐 모르는 건또 마찬가지죠. 사물과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물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얘기가 하나. 어쨌든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이 알고자 하는 그 의식이 한번 주저앉아야 돼. 그게 한번 죽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이게 딱 열립니다. 이게 이 시각, 이 시야가, 이 눈이 이렇게 열린다고. 이 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뭐냐, 뭐지 해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자꾸 알고자 하는 그놈이 자꾸 뭘 알려고 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은
근데 자꾸 뭐 거기에 가려가지고 이게 통하지가 못해요. 이게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불임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하려면은 자꾸 자기 생각에 이렇게 몰려다니고 자기 생각에 불임을 당한다. 말이 좀 정거하지만 어려운 말 같이 들리는데 이게 자기 생각을 따라다니고 거기에서 못 벗어난다면은 이건 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생각에서 해방이 되면은 온 천지가 한 물건도 없이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에요. 한번 생각에서 한번 해방이 되는 경험이라. 생각에서 해방된다고 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할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옛날 식으로 표현하면 광에 떨어질까 봐뭐 두려워한다는 건데 생각에서 해방이 되면 생각을 못 할까 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각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묘한 뜻이 스승으로 인하여 밝아지니 마침내 더러운 이름은 없구나. 더러운 이름이라는 게 헛된 이름, 망상이죠. 이제 묘한 뜻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식을 통해서 자기가 한번 탁 체험을 해서 이게 밝아지면은 이제 더 이상 뭐 망상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망상에 끄달리지는 않는다. 언제나 언제든지 그저 이 한계에 이르실 뿐이다. 무엇을 의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의식하고 관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뭔가를 우리 이게 중생심은 자꾸 뭔가를 의식을 하죠. 신경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그 관심을. 근데 이거 법은 처음에 뭐 공부할 때는 이거 여기에 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실제 턱 통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안팎이 없거든요. 의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삼라만상 온갖 세계가 막 평등하게 똑같습니다. 한 평면 위에 딱 있다고 그냥 이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뿐인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비구. 지상스님은 신주 귀계 사람이다. 어렸을 때 출가해서 견성을 구하는 데 뜻을 두었다. 어느 날 육조대사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지상이 말했다. 저는 근래 홍주의 백봉산으로 가서 대통화상을 만나 뵙고 대통화상은 신수입니다. 신수. 대통 신수. 견성 성불의 뜻을 전해받았는데 아직까지 의심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찾아와 인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롭게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대통화상은 무슨 말씀을 하였느냐? 한번 말해봐라. 지상이 말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하여 3개월이 지나도록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진리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여 어느 날 저녁 혼자 방장실에 들어가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저의 본래 마음이고 본성입니까? 대통화상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허공을 보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봅니다. 대통화상이 말했습니다. 그대가 허공을 보니 모습이 있더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허공은 모양이 없는데 무슨 모습이 있겠습니까? 대통화상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본성은 허공과 같다. 볼수 있는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으면 이것을 바르게 본다고 한다. 알수 있는 한 물건도 없음을 일러 참된 알미라고 한다.
누르거나 푸르거나 길거나 짧음이 없다. 다만 본래의 근원이 깨끗함을 보아서 깨달음의 바탕이 두루 밝으면 곧 견성 성불이라 하고 또한 열의 지견이라고 한다. 저는 비록 이러한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명쾌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대사가 말했다. 그 스님의 말씀에는 여전히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남아있구나. 그 까닭에 그대를 깨닫게 하지 못한 것이다. 내 이제 그대에게 개송 하나를 보여주겠다. 한 법도 보지 않고 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마치 뜬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다. 한 법도 알지 않고 아는 것이 비었다고 한다면 도리어 허공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것과 같다. 이러한 지견이 문득 일어나면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하겠는가? 그대가 한순간에 스스로 잘못을 안다면 자기의 신령스러운 빛이 늘 드러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북종 신수 화상을 만나가지고 견성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허공, 그대의 본성은 허공과 같다. 볼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으면 이것을 바르게 본다고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말로만 놓고 보면 막 크게 이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대의 본성은 허공과 같다. 어차피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의 설명은 문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 설명 자체가 하나의 분별이고 개념이죠. 견해고 생각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늘 눈앞에 드러나 있고 뭐 밝고 뭐 생생하고 이제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바로 마음이다 하고 이해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말로 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이게 그걸 이제 잘못 알아들으면은 이제 뭐 마음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개념이 돼가지고 아 마음이 뭔지 알겠다 이래 되어버리잖아요. 아 마음은 허공처럼 텅 비고 고요하고 밝고 눈앞에 늘 드러나 있고 붙잡을 수가 없고 뭐 이러고 막 알면은 그게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입니까? 아 그건 아니죠. 그건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 견해를 가진 이런 견해를 가지는 거하고 깨달음하고는 사실상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왜 말이 비슷하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이제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그냥 망상하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사실상 아무 견해가 없습니다. 마음은 뭐 마음이 허공과 같다 무슨 뭐 이런 견해가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이름조차도 방편으로 만들어낸 가짜 이름이에요. 여기에 무슨 마음이라는 이름이 있고 부처라는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에는 뭐 마음이니 부처니 돈이 본성이니 공이니 색이니 그런 이름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가짜 이름이에요. 가짜 이름. 임시로 만들어 놓은 가짜 이름, 가명. 예? 우리가 뭐 어떤 병원이나 어디 가면은 이름 대신에 번호 같은 거 붙일 수가 있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 임시로 그렇게 하듯이. 예, 가짜예요, 가짜. 이 진실 자체에는 여기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 없습니다. 이름을 붙이려면 뭔가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분별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이름 붙습니까?
이건 분별이 안 되는 건데. 분별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이름이, 무슨 이름이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편으로 하는 말을 사실처럼, 아, 그런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뭐 계속 그냥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거지, 그게 깨달음은 없죠.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대의 본성은 흑온과 같다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이제 방편으로는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하나의 견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볼수 있는 한 물건도 없음을 깨달으면 이것을 바르게 본다고 한다고, 뭐, 그, 방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수 있는 한 물건도 없음을 일러 참된 암이라고 한다. 이거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방편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여긴다면, 그건 이제, 이 지금 질문하러 온 지상 비구라는 사람은 이걸 방편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하나의 진실된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는 했는데 아무것도 와닿는 게 없다. 지금 이 말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기억도 하고 이해도 됐는데 실제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건 모르는 말이죠. 예. 지금 지상이 이제 묻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푸르거나 누렇거나 길거나 짧음이 없다. 모양이 없으니까 뭐. 다만 본래의 근원이 깨끗함을 보아서 깨달음의 바탕이 두루 밝으면 곧 견성성불이라고 또한 열의 지견이라고 한다. 방편으로는 이 말이 뭐 거의 문제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방편으로서 받아들이질 않고 사실처럼, 진실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보고서 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조까지는 이런 말을 해도 6조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문제를 분리문자란 말을 6조까지는 안 씁니다. 분리문자, 직진심 이런 말을 6조는 안 썼어요. 이제 그 밑에 내려오면서, 아, 이거 문자가 문제를 계속 일으키니까 문자로서 방편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문자, 직진심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 직진심은 뭐냐면은 이제 뭐 마음이 뭡니까? 그러면 시계다 이렇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뭐 공이다, 색이다, 뭐한 물건도 있다 없다, 뭐볼수 있다 없다, 그런 말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불성이 뭡니까? 컵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 그렇게 여기서는 이걸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어떻게 뭐라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그런 말이 되면은 뭔가 그게 이해도 되고 자기가 납득이 될 텐데, 불성이 뭡니까? 컵이다 이러고, 이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이게 아주 좋은 방편인 거죠.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6조 단경만 해도 아직까지 아주 본격적인 선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않고, 이 말을 통해서 자꾸 이제 방편을 삼는데, 본격적인 선은 이런 게 선이거든. 도가 뭡니까? 이게 마이크다. 이런 게 이제 선이에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 듣는 사람이 갑자기 막,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지.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머릿속이 하얘지지 않고 뭔가 머릿속에서 그림이 딱 그려지면은 그건 선이 아니야. 그 망상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걸 화두라고 하기도 하는데, 마음이 뭡니까? 마이크다.
이게 불친절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주 친절한 가르침이고 가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듣는 사람이 이런 걸 본분의 가르침이라고 그럽니다. 본분의 가르침. 조주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본분의 가르침을 가르칠 뿐이고 듣는 사람이 그걸 뭐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그건 지 책임이다. 조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다만 본분 진실 있는 그대로 말할 뿐이고 그 듣는 사람이 뭐 그걸 뭐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거야 지 책임이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원래 선의 입장입니다. 이게 깨달아서 이게 통하면은 저절로 뭐 마음이 뭡니까 시계라든지 뭐 마이크라든지 무슨 뭐 컵이라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이 문제가 안 되는 말인데 그 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뭐 입이 안 열리고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거 좋은 거거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생각이 돌아가고 뭐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고 이렇게 그 궁리를 하게 되는 거 그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좋지 않은 거거든.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 만드는 게 우리 조사의 방편입니다.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 것은 나쁜 방편이에요. 이게 좋지 않은 방편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뭐 사람이 이제 애가 타고 뭐 가슴이 참그 깝깝하죠.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쥐를 몰아서 쥐들 속에 가두어두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그게 금강근유류국보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로지 그런 가르침일 뿐입니다. 친절하게 막 요래해라 저래해라 그 친절한 것 같지만은 사람을 구제할 수 없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이거 안 합니다. 이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뭐그 공인이 색인이 뭐 있니 없니 뭐 모양이 있니 없니 아니 모르니 하여튼 막 그런 말들은 좋지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잘 몰라도 그 부처가 뭐냐 시계다 이러면 몰라도 그만 이런 걸 자꾸 자기가 그래 이게 진실이니까 이 말씀이 진실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항상 하나의 그 문제처럼 숙제처럼 안고 있어야 되죠.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기보다 뭐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냐? 이게 본분의 가르침이고 이게 바로 깨달음으로 바로 질러가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여기 무슨 말이 붙고 설명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뭐냐? 그럼 뭐 하늘은 푸르고 흰 구름은 흘러간다든지 뭐 남산에 뭐 단풍이 울긋불긋하구나 뭐 이게 이제 도거든요. 이게 점심때 먹은 커피가 뭐 마신 커피 맛이 뭐 향이 뭐 진하더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도예요. 왜 이게 돌까? 알수 없어요. 깨달으면은 이게 돌아가는 건 저절로 확실해져. 근데 알 수는 없다고 이게 절대로. 이게 도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도 없습니다. 이거 왜 이제 하는 게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좋다 싫다 뭐 기분이 뭐 어떻다 뭐 어떻다 저렇다. 그러니까 전부 망상이야. 그냥 전부. 그러면 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망상이에요. 도는 이게 도입니다. 이게. 이거 하나뿐이에요. 매우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매우 분명하고 매우 확실한 겁니다. 이것보다 더, 이게 손가락입니다. 도가 뭐예요? 그럼 이게 손가락입니다. 이를 이제 말할. 깨달음이 뭡니까? 이게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이게. 그렇게 여기에 통하면은 말 그대로 머무는 데가 없고 붙잡고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 항상 아 이게 도로구나 하고 붙잡고 있는 게 생기고 머무는 데가 생겨요. 이게 도로구나, 이게 마음이로구나.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데가 있고 가지고 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이건 뭐 좋지 않습니다. 방편은 방편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좋은 건 아니죠. 저는 비록 이러한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명쾌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말 듣고 이해만 한 거니까 그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죠. 스님께서 가르침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육조대사가 말했다. 그 스님의 말씀에는 여전히 보는 것과 아는 것이 남아있구나. 여전히 이해해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분별해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의 그대를 깨닫게 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죠. 가르치는 사람이 뭐 생각을 가지고 가르치면은 듣는 사람도 생각으로 들을 수밖에. 그게 이제 선지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거든.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도 그걸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가르친 사람이 이제 도가 뭐냐, 이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거를 뭐 잣나무다 그러든지 뭐 청백나무라 하든지 뭐 똥막대기라 그러든지 뭐 헛떡이라 그러든지 뭐 나무토막이라 하든지 부처가 뭐냐 하니까 뭐 나무토막이다 뭐 헛떡이다 그래서 왔거든. 그러면 이게 손가락이라 그러든지 이 가르치는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이 법은 이게 마음은 항상 드러나 있거든요. 언제나 드러나 있어서 출몰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불생불멸이에요. 출몰, 생멸이 출몰 아닙니까? 생멸하지 않습니다. 불생불멸, 출몰하지 않아 항상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드러나 있는 걸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따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에 드러나 있습니다. 삼라만상에 드러나 있습니다. 따로 마음이 드러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삼라만상, 이 우주와 마음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결코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여기에 깨달아서 개합이 되면은 공을 말할 수 있고 색을 말할 수 있고 있음을 말할 수 있고 없음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미묘법문입니다. 근데 둘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면서도 이제 그렇게 또 공과 색, 유와 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대에게 하나의 개송을 보여주겠다. 한 법도 보지 않고 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눈을 감아버리는 거니까 그 눈을 감고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눈을 감고 세상이 안 보인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지가 눈을 감았을 뿐이지 세상이 왜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한 법도 보지 않고 보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마치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 것과 같다. 구름 때문에 태양이 가려있지 그 태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구름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니까 해가 없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 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가 구름이란 건 뭐냐? 자기가 일으킨 분별,
자기가 일으킨 생각, 자기가 일으킨 의식이죠. 이게 턱, 그거 가지고, 가리니까, 그게 이제 다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한 법도 알지 않고 아는 것이 텅 비었다고 한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물건도 없다. 나한테는 벌써 이것이 뭐예요? 도리어 허공에 번개가 번쩍이는 것 같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한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하는 이게 벌써 뭐예요? 이게 다 나타나 있는 것이고, 아는 게 있는 거고, 뭔가가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게 자기 말이 모순이죠, 모순.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할수 없는데, 이렇게 억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편으로 말을 할 수는 있으나 방편은 진실이 아니에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이 법에 알맞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말로서 공부를 해서 깨달으려고 해서도 안 되죠. 깨달음은 말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이 뭡니까? 시계다. 이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하는 거라면 시계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거겠지만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계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도가 뭡니까? 했을 때 시계다. 부처가 뭡니까? 화덕이다. 이랬을 때는 시계나 화덕이라는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물기를 돌을 물었고 부처를 물었으니까 그거를 가리킨 거지. 시계를 물은 게 아니고 화덕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겁니다. 알려고 할건 없어. 언제든지 이렇게 있는 거고 바로 지금 이거다. 알 수는 없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뭐 이거 명백한 거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한 거거든. 응? 바로 지금 이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알렸고 우리가 그이 깨달음의 체험을 비유로 들자면 이런 거라. 막 무엇을 찾아서 막 이렇게 막방 안에서 뭘 하나 뭘 잃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물건 한개 잊어버렸다. 그럼 막 방안을 찾아. 이렇게 막 찾아서 눈으로 온 데를 다 이제 꼼꼼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문득 발 밑에 뭐가 밟혀. 그래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 쓱 집어 올려보니까 아이, 그기라. 그런 식이거든, 이게. 알려고 하는 고마움에 자꾸 이걸 알고 싶어가 이러지만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다른 데서 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알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 분별심을 가지고는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뭐 다른 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러한 지견이 문득 일어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육조는 대통화상의 말씀을 방편으로 보질 않고 지견으로 본 겁니다. 지견이라는 것은 하나의 견해로 봐버린 겁니다. 그거는 조금 육조가 대통화상을 좀 왜곡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방편으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견이 문득 일어나면은, 이건 잘못이다, 이거. 이거는 뭐 방편을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한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순지식은 대통화상은 방편으로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네가 그거를 이해를 했다면 그건 잘못이다. 그건 방편을 잘못 알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읽고 이해해서 깨닫겠다는 그런 환상은 버리세요. 환상입니다. 왜냐? 경전에 있는 말씀은 전부 방편의 말씀이지.
손가락이지 그게 다리 아닙니다. 다 방편의 말씀이거든요. 물론 뭐 어디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경전을 읽다가도 경전 공부를 하다가도 깨달은 사람이 뭐 어쩌다 보면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은 대다수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다 지식으로 직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지식을 벗어나서 자기 본래 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직연이 문득 일어나면은 이 방편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거는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이건 방편을 이해한 게뭐 아니다. 그러면 이 대통화상을 비판한 게 아니고 인도고 지상화상, 지상비구를 지금 뭐좀 비판하고 있는 거네요. 대통화상이 방편으로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걸 직연으로 알아들었으니까 그건 네 잘못이다. 그대가 한순간에 스스로 잘못을 안다면은 맞네, 그죠? 지상, 네가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그걸 지식으로 알아들었으니까 그게 못 깨달았지. 그대가 한순간 스스로 잘못을 안다면은 자기의 신령스러운 빛이 늘 드러나 있을 것이다. 한순간 잘못을 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망상에서 한번 탁 빠져나와서 진짜로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잘못을 아는 거지. 생각을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되죠. 망상, 직연은 다 망상이거든요. 아, 내가 내 전부 생각이고 지식으로 이해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막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깨달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 법을 알수 없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절실하게 자각이 되면은 그다음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돼요. 바로 깨닫는다 할 수는 없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아 이거 내가 내 의식과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수 없는 거구나 하는 게 절실하게 자기 속에서 자각이 되면은 바로 그 순간에 금강근 속에 갇히는 것이고 율곡봉이 목에 걸리는 거고 쥐가 뜻 속에 갇히는 것과 같은 입장이 되죠.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절실해지니까 이제는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길어봐야 뭐 6개월 안에 반드시 체험이 올 겁니다. 그런 입장이 됐다면은 근데 그게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탁 자각이 되는 순간이 온다고,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그런 자각이 오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근데 그런 자각이 아직 없이 여전히 뭐 생각이 자꾸 발동을 하고 이러면은 이제 아직까지 지더 속에 안 들어가 놓으니까 온 데를 막 싸돌아다니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더 속에 한번 탁 갇혀야 되거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각이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 이제 결국 한번 자기의 신령스러운 빛이 드러날 기회가 생긴다. 이걸 항상 빛 또는 뭐 신령스럽다, 신통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밝다, 신통하다. 왜냐하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신통하다는 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이건 걸리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고 장애될 게 없고 밝음이라는 것은 항상 드러나 있으니까 잘 때는 이게 드러나 있어도 우리가 드러나는 줄 모릅니다. 달이 떴는지 해가 떴는지 모르고 그냥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때는 이놈이 드러나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때문에 뭐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잘 때도 이놈이 이제 드러나 있는 게 표시가 뭘로 표시되느냐 하면은 꿈을 꾸잖아. 그다음에 몸부림치고 하죠. 몸을 움직이고 꿈을 꾸고 하는 거는 이게 살아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 그냥 사는 사람이사.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매일려라는 것은 이걸 깨달아 보면은 알아. 아, 이거는 절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않는 거구나 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아르마리를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의식하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잘 자나깨나 유지하겠다. 이걸 오매일려라고 착각을 한다면은 뭐 그런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그거는. 이미 너무나 삿된 법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구제하기 어려워요. 물론 구제할 수는 있어. 잡아놓고 막 계속 따져 물어가지고 말만 들어준다면 구제할 수는 있긴 하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것은 생멸법인데 어떻게 그게 여야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애초에 그건 생멸법이라고. 그걸 갖다가 여야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건 뭐 바보지, 그게 어디 뭐 정상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걸 공부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진짜 깝깝해요. 뭐 학교도 좋은 데 나와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건데도 그런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고 경전에서도 이거 생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색수상 행식은 생멸법이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응? 색은 육체, 수는 느낌, 상은 생각, 의식.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는 이거 의식이거든. 이거 생멸법이라는 걸 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쌍무시라고 말이야. 지멋대로고 막, 아, 내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여하고 불생불멸한 법은 색수상 행식이 아닙니다. 반신계에도 분명히 나와 있죠. 뭐에 불생불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 앞에 구절이 뭐야? 시제법은 공상이다. 공공. 공이니까 불생불멸한 거야. 상은 생멸하는 거거든요. 상으로 나타나지만 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공상이니까 이런 그렇게 말을 해놨잖아, 그게. 상으로 모습을 나타나지만 본질은 공이, 본래 공이니까. 그래서 불생불멸한 것은 상이 불생불멸하다는 건 아니에요. 상은 생멸하지만 공이기 때문에 불생불멸하다. 말이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시제법 공상이니까 불생불멸 이렇게 해놨잖아요. 공이란 말이 빠지고 시제법은 상이니까 불생불멸하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경전에도 뭐 간단하게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근데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의식을 붙잡고 자나 깨나 변함없이 그냥 계속 붙잡고 놓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걸 공부라고 지금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뭐 간단한 거죠. 간단한 일인데 그걸 그런 바보짓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하여튼 여기서 한번 통해야 돼. 여기서 한번 통해야 돼. 여기서 이거 하나. 이겁니다. 도가 뭐냐? 시계다. 부처가 뭐냐? 컵이다. 깨달음이 뭐냐? 마이크다. 이게 확실하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게 통해야 돼요, 이게. 이게 통해버려야 걸림이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 외에는 뭐, 이 마음을 일으켜서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이런 건가? 저런 건가? 그 전부 망상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딱 드러나 있잖아. 모든 곳에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뭐 항상 이게 100%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항상 완전하게 그냥 늘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